네,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인 영어의 풍구경사학원 최고급 원장 남현승입니다. 오늘 우리 예비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대체적으로 구문독해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고 집에서 오프라인 강의가 아니라 온라인 강의로 듣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원래 구문독해 수업은 실제 여러분들이 구문독해를 해석하는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석이 제대로 됐는지, 해석이 제대로 안된 부분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가야 되지만,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일단 개념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그에 대한 진짜 리얼 해설,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수업 진행 방향은 당연히 학생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해석을 하는 것이고 이 해석을 한 것을 선생님께서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이지만 일단 개념 원리부터 먼저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실전 응용도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은 두 가지를 볼 것인데 첫 번째는 파트 1과 두 번째는 파트 6입니다. 그래서 파트 6 또는 파트 1이 나는 다 되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트 1이 다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은 파트 11이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병행해야 될 것이고, 파트 6가 안돼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파트 6 해야죠. 근데 파트 6도 나는 되어 있다라고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파트 6는 다시 한번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파트 6가 난다 되어 있는데 지금 파트 6를 배우고 있는 중인 거다. 나는 파트 1과 11과 6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파트 6을 다시 영어로 작성해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내가 확인하기로는 지금 전부 다 파트 6가 되어 있는 학생은 아직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 한번 진행해 봅시다. 일단 파트 1부터 먼저 볼 것입니다. 물론 파트 1을 다 배웠지만 그냥 넘어가지 않길 바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과 다시 한번 짚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트 1에서는 주어가 구인 경우였고 주어가 구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배우는 파트였어요. 여기 보면은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가 우리 문장 맨 앞자리에 주어 자리에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냐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투부정사가 가장 중요하죠. 투부정사는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가 아니라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투부정사 용법을 구분하는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해석만 중요합니다. 투부정사는 이제 해석만 할줄 알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투부정사의 능동수동도 구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투부정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나쁜 습관들이 고등학교에도 작용하는 가장 첫 번째가 투부정사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직독직해를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삼고 직독직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뭐 문장에서 이게 뭐 명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를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으라고 배우니까 많이들 물론 우리는 안 가르치지만 그렇게 투부정사의 해석 방법은 그거랑은 별개로 상관없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으면서도 투부정사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즉 어느 어순에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아놔야 돼요. 이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투부정사 해석 방법의 첫 번째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딱 봐도 뭐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걸알수 있죠. 두 번째로는 하는 또는 뭐뭐 할이라고 해서 하는 사람 이런 것처럼 뭔가 형용사적인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맞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런 뜻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 하기에는 이런 뜻을 가진 부사 역할을 하는 뜻 해서 이총세 가지밖에 없어요. 투부정사에는 요세 가지 뜻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각각 어느 상황, 어느 어순에서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느냐가 키포인트죠. 맞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투부정사의 실전 응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투부정사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문장 맨 앞에 투부정사가 오는가를 봐야 됩니다. 일단 봤을 때 문장 맨 앞에 투부정사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 투부정사, 자, 문장 맨 앞에 투부정사가 나왔고 투부정사 뒤에 동사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문장에서는 항상 맨 처음에는 뭐로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주어로 시작합니다. 주어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동사로 가져왔죠.
그래, 자, 그럼 문장에 to 부정사가 주어인지 안 주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뒤에 동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to 부정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냐? 주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죠? 그럼 주어 역할을 했을 때 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 주겠죠. 맞죠? 예문을 통해서 좀 더 봅시다. 좀 이따가. 그 다음 두 번째, to 부정사가 이제 문장 맨 앞에 오긴 했는데 뒤에 동사가 없어요. 이거는 주어가 있는데 동사는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영어 문장에서 항상 주어는 하나, 동사는 하나. 이건 기본입니다. 이거 두 개는 기본이고 주어 없이 동사만 나오고 이거는 명령문밖에 없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항상 to 부정사 뒤에는 동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주어가 온다면 뒤에 동사는 있어야겠죠. 근데 to 부정사 뒤에 동사가 없어요. 즉, to 부정사는 주어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해 줍니다. 요거는 뭐 이렇게 논리를 일련으로 가지는 거죠. 아,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왔는데 뒤에 동사가 있다 하는 것은 근데 뒤에 동사가 없다 뭐뭐 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그럼 이제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서는 문장 맨 앞에 투부정사가 없을 때는 투부정사 앞에 뭐가 있는지를 제가 보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투부정사 앞에 만약에 명사가 왔다. 투부정사 앞에 명사가 왔다. 자, 영어는 항상 뒤에서 앞에 걸 꾸며줍니다. 한글에서는 아름다운 거리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거리 아름다운 이렇게 꾸며주는 방향이 다릅니다.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그 앞에 명사가 있다. 즉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꾸며준다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명사가 있다는 것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이는 즉슨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할이라고 해석이 된다는 뜻이죠. 요게 기본입니다. 두 번째, 투부정사 앞에 동사가 있다면 동사가 나왔다는 것은 동사 뒤에는 뭐 우리 문법적인 부분으로서 뭐 목적어 또는 뭐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식구가 나온다 했어요. 그 동사의 대상이 나오고 근데 지금 현재 투부정사 앞에 동사가 있다는 것은 동사의 대상으로 투부정사가 됐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물을 것도 없이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딱 로직이 구성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부정사 앞에 형용사나 그 외라는 것은 명사와 동사를 제외하고를 말해요. 그러니까 명사랑 동사를 제외하고 그 외 다수가 형용사 포함해서 나온다면 이는 그냥 부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 하기에는 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to 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왔다, 맨 앞에 왔을 때 뒤에 동사가 있다 이런 뜻, 없다 이런 뜻. 근데 문안 문장 맨 앞이 아니다. 그러면 to 부정사 앞에 뭐가 있냐? 명사가 왔네 뭐뭐 하는, 동사가 왔네 뭐뭐 하는 것을, 앞에 동사나 명사 말고 딴 거 왔네 하기 위해서 하기에는 이렇게 로직이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어순과 그 문맥의 상황에 맞게 즉시 해석할 수 있으려면 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로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로직이 있어서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석,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석, 이 자체가 상당히 그렇게 어렵게 외우기 빡센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자동화가 되면 여러분들 투부정사 해석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이게 투부정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해석하고 넘어가야 돼요. 보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은 주어가 구인 경우에 첫 번째 말고 두 번째로 나오는 동명사입니다. 말 그대로 동명사는 많이 설명했었어요.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동명사예요. 즉 다시 말하면 동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그래서 해석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 뭐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 얘는 뜻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동명사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랑 구별이 헷갈려요. 그래서 동명사가 나오는 곳이 언제인지 어디인지를 알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전 응용 바로 갈게요. 첫 번째, 문장 맨 앞에 ing가 있다. 그러면 문장 맨 앞에 ing가 오면 다 동명사냐? 그건 아닙니다. 문장 맨 앞에 ing가 오면 동명사일 확률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 들어오면 가장 짜증나는 것이 뭐냐면 분사구문이에요. 뭐 차후에 배울 거지만 이 분사구문이 진짜 짜증나거든요. 진짜 짜증나는데 이 분사구문 중에서도 우리 뭐가 있냐면 현재 분사 ing가 있어요. 그게 얘랑 형태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동명사가 어느 자리에 오는지를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문장 맨 앞에 ing가 나왔다. 근데 ing 뒤에 동사가 있다. 자, 아까 했던 to 부정사의 복습입니다. 문장에서는 항상 뭐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동사로 이어집니다. 주어가 없이 동사 나올 수 없고요. 명령문 제외하고 동사 없는 그냥 주어만 달랑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문장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ing 나오고 뒤에 동사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앞에 주어는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죠. 그럼 주어가 있다. 주어 ing네. 그럼 주어가 ing네.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동명사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수 있냐 없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에 동사가 있어. 그럼 앞에는 뭡니까? 주어. 근데 주어 자리는 뭐가 왔어? ing가 왔어. 그러면 이 ing는 무슨 역할? 주어 역할. 근데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것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 명사가 들어가야 돼. 그럼 이 ing는 뭐야? 명사야. 그럼 이건 뭡니까? 동명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된다?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과정을 많이 생략해서 ing가 문장 맨 앞에 나왔는데 뒤에 동사 있네. 뭐뭐 하는 것 끝입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ing가 문장 맨 앞에 나오긴 했지만 뒤에 동사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는 주어 역할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맞죠? 주어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동명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분사 구문인데 오늘은 동명사가 아니라는 점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럼 이제 문장 맨 앞이 아닌 경우도 볼게요. 문장 맨 앞에 ing가 없어요. 그러면 ing 앞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까 to 부정사 앞에 뭐가 있는지 봤었죠? 그래서 ing 앞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ing 앞에 동사가 있다. 동사가 나오고 ing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동사 다음에 ing, 그러니까 동사의 식구 또는 대상이 ing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동명사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사의 식구에 뭐가 오니까? 명사가 오니까. 그래서 동명사죠. 맞죠? 하는 것을이라고 해석해 주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동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동사예요. 두 번째는 좀 이따 배우게 될 파트 6의 조동사예요. 세 번째가 일반 동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약간 경계해야 될 것이 동사 다음에 ing 나오면 동명사라 했으니까 비동사가 나오고 ing가 나오는 것도 동명사인 줄 알아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비동사 플러스 ing는 우리 시제에서 배우게 될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진행형이 나오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ing 동명사가 아니거든. 그래서 비동사 나오고 ing 나온 거는 얘랑 별개입니다. 여기서 동사가 앞에 있다는 것은 일반 동사를 말해요. 이걸 알아두시고 두 번째. ing 앞에 전치사가 있다. ing 앞에 전치사가 있어요. for ing, by ing, in ing, on ing, at ing 뭐 많죠? 전치사가 나오고 ing가 나왔다. 볼 것도 없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가 나와요? 항상 명사가 나와.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나와. 항상.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온다. 그 명사 자리에 ing가 왔다. 이것은 뭐다? 동명사다. 바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가렸는데 뭐뭐 하는 것의 뭐로에 의해서를 위해와 함께 뭐 그것은 전치사에 따라서 뜻이 무궁무진하죠. 맞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ing는 무조건 동명사입니다. 마지막. ing 앞에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동사도 아니고 전치사도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이것은 동명사가 아닙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동명사는 항상 요두 자리에 기본적으로 온다는 것을 알아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가 실전에 올 때도 마찬가지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해석하는 방식은 동일해요. 항상 뭐 한다? 문장 맨 앞에 왔는가? 문장 맨 앞에 오고 뒤에 뭐가 왔는가? 동사가 왔는가?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문장 맨 앞이 아닌데 그러면 이 ing 또는 이 to부정사 앞에는 뭐가 있냐? 그거 봐야 돼요. 그거 보고 각각 상황에 맞게 요건 요렇게 해석, 요건 요렇게 해석, 요건 요렇게 해석. 또는 ing 동명사는 요건 동명사, 요건 동명사 아니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맨날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할 때마다 수식을 그려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자동적으로 계산을 할수 있죠. 기본적인 것들은. 이 원칙은 그거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매번 볼 때마다 동명사가 맞는지 아닌지 구분하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노력이 되고 연습이 되면
슥 바로 보자마자 아 이거 동명사, 슥 아,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 투부동사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바로 나와야 돼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해석의 속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직독직해에서의 키포인트예요. 보자마자 순서대로 바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볼게요, 바로 다음. 그다음에 실전 연습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전 연습에 4번 문장 볼게요. 자, 맨 앞에는 항상 문장 번호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바로 보면 Becoming a lawyer requires much effort 돼 있는데, 자, 이것도 연습 한번 해봅시다. Becoming이 문장 맨 앞에 나왔어요. 문장 맨 앞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은 requires라고 바로 있죠, 맞죠? 아, 그러면은 ing 문장 맨 앞인데 뒤에 동사 있다. 동명사죠. 뭐뭐 하는 것. Become, 되다니까. 되는 것. 그래서 해석해보면 되는 것은 뭐가? 변호사가 뭐한다? 필요로 한다. 뭐가? 많은 노력이. 이래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 볼게요. 12번 문장 보겠습니다. Giving me 돼 있는데 Giving. 문장 맨 앞에 ing 나왔어요. 뒤에 동사 있는지 봅시다. 쓱 봤을 때 is 보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쟤는 뭐다? 동명사다. 해석 바로 할게요. Giving. 주는 것은 me, 나에게 a week's vacation, 한 주의 휴가를. 그것은 is essential, 필수적이다. For you, 너에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당연히 동명사입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쌤이 이 해석하는 방식을 빨리 어떻게 머릿속에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ing 문장 맨 앞에 왔고 뒤에 동사가 있고 이걸 찍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뭐 거의 뭐 생각 속에서 후루룩 지나가는 순간의 속도죠. 다음, to improve, 문장 맨 앞이죠. 뒤에 동사는 있습니다. 얘는 뭡니까? 그러면은 뭐뭐 하는 것, 바로 개선하는 것은 그들의 기술을, 맞죠? 개선하는 것은 뭐를? 그들의 기술을. 그것은 manager's objective, 매니저 또는 매니저의 목표다. 이렇게 되는 거죠. 15번. 다음, reserving 돼 있는데 ing 붙었어요. 뒤에 동사 있는지 봅시다. 뒤에 동사는 있네요. 그럼 얘는 뭐다? 동명사. 그래서 해석은 바로 해석 해결하는 것은 뭐를? 갈등을 누구의? 우리의 학급에, 우리 또는 우리 수업에 또는 교실에. 그것은 긴급한 우선사항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29번 adjusting the settings of the name인데 여기서 보면 문장 볼 것 많습니다. 이거 다 볼 겁니다. 이렇게 쭉쭉쭉 하나씩 보겠습니다. Adjusting, 자, 조정하는 것은 the setting, 환경을 또는 세팅을 of their cameras, 그들의 카메라에. 그것은 is difficult, 어렵다. 뭘? For the beginners, 시작하는 사람들을 또는 초심자들을 위해서. 바로 쌤은 동명사라고 했어요. 왜? 나는 눈으로 쓱 봤거든. 근데 거기 뭐가 있었어? 동사가 있었으니까 나는 이게 동명사인 걸 알아요. 그 다음 putting, 쓱, 바로 보자. saying, 또 나왔네. 근데 뒤에 help 나오네. 아, 동사 있네. 그럼 얘는 뭐다? 주어, 동명사. putting, 넣는 것은 감정을 단어 속에다가. 그리고 말하는 것은 그 감정을 out, 밖으로, loud, 크게. 그것은 종종 도움이 된다. 주어, 동사 다 있고요. implementing, implementing이죠. 맞죠? ing, 뒤에 동사는 있네. 그럼 얘는 뭐다? 동명사 바로 나올게요. implementing 하면은 우리 보충하는 거 말고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것은 이메일 시스템을 can be helpful, 도움이 될 수 있다. for our companies, 우리의 회사를 위해서. 다음 promoting, ing 뒤에 동사는 있네. 그럼 쟤는 뭐다? 동명사. promoting, 홍보하는 것은 대한 에너지 자원을. 그것은 is the aim, 목표다. 그 documentary, 다큐멘터리에. 맞죠? 다음 raising, ing 뒤에 동사 있는지 있네요. 그래서 얘는 뭐다? 동명사다. 그래서 바로 볼게요. raising, 증가시키는 거예요. 사실 raising은 들어올리는 것도 있지만 증가시키는 것은 환경적인 인식을. 어디에서? 한국에서. 그것은 목표다. 우리의 프로젝트.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to exclude, exclude는 배제시키다 라는 뜻인데 동사인데 뒤에 동사 있네요. destroys. 그래서 to exclude는 뭐다? 우리 뭐뭐 하는 것. 그래서 바로 배제하는 것은 또는 제외시키는 것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from voting. 자, 이것도 봐봐요. ing가 문장 맨 앞은 아니야. 나왔네. 그 뭐 보라 했다. 내가 이 ing 앞에 뭐가 있는지 보라 했지.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보니까 from 전치사네. 그럼 얘는 뭐야? 명사, 뭔 뜻? 동명사, 뭐서 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되겠죠? 투표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제외하는 것을 뭐 한다? 파괴한다. 우리의 democracy, 민주주의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좀 약간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문제가 계속 나아감에 따라서 문장이 길어지고 있죠. 근데 그냥 문장이 길어질까? 그건 아니지. 뭐가 문제냐? 주어만 길어져. 그러니까 주어의 길이가 여기 이 정도였는데 점점 길어져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동명사 또는 투부정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어가 상당히 길어지는 문장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고 있는 문장들은 난이도가 점점 더 올라가는 거죠. 근데 단순히 뭐 문장이 엄청 다른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주어가 길어져. 유념하세요. 다음, reorganize. 재조직하단데 뒤에 동사가 있네요. 바로 갈게요. 재조직하는 것은 그 부서를 is the essential strategy. 필수적인 전략이다. 우리 관리를 위해서. 넘어갈게요. 바로 walking. 걷는 것이죠. 왜? 동사 있잖아. 바로 봐줘. 걷는 것은 친구와 어둠 속에서 is better. 더 낫대요. 우리가 걷는 것 보다.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walking, ing 붙었죠. 문장 맨 앞은 아니야. 그럼 앞에 뭐 있는지 봤는데 전치사가 있잖아. 그럼 뭐야? 하는 것. 그래서 걷는 것보다 혼자서 in the light, 밝은 곳에서. 맞죠? earning. 자, earning 뜻이 뭐냐면 얻다인데 뒤에 동사가 있죠. 그래서 바로 갈게요. earning, 얻는 것은 높은 score, 점수를 시험해서 그것은 is his waking moment. 자, waking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깨어있는 순간이다 of high school, 고등학교에. 그러니까 뭔가 아차 해서 깨닫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다음, visiting a farm에서 방문하는 것은 농장을 is far more educational, 더욱더 교육적이다. 보는 것보다 책을 그 농장에 대해서. 맞죠? 자, 지금 계속 반복이에요. borrowing, 빌리는 것은, 자, 왜? win enable라고 동사가 나오니까. 빌리는 것은 추가적인 사무실 공간을, 그것은 가능하게 할 것이다. 회사가 고용하는 것을, 더욱더 많은 직원들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음, to prevent, 막는 것은 the loss, 손실 또는 damage, 피해를, 중요한 문서들. 그 막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하대요. For record storage에서 기록 보관을 위해 이렇게 돼 있죠. 쭉 계속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 뒤로는 점점 더 어떻게 되냐? 문장만 길어질 뿐 투부정사 해석을 또는 동명사 해석을 제대로 하는 원칙만 지킨다면 문제가 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Editing, 편집하는 것은 뒤에 해석 안 하겠습니다. 편집하는 것은 기사 뭐 해줄게요. 편집하는 것은 기사를 그 사무실에서 증가시킬 것이다. 시간을 일하는 것을 위해. So 그래서 그 salary 우리 월급은 should go up 올라가야만 한다 이렇게 있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본격적으로 좀 짜증나는 구역에 들어왔어요. Hiring more employees for the factory. 고용하는 것은입니다. 다른 건 안 할게요. 그 다음에 acquiring, 습득하는 것은. 다른 건 안 할게요. 자, 이거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데 온라인 강의가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강의 들어가서 선생님이 좀 볼 부분이에요. 왜냐면 어렵거든. 다음, protecting, 이것도 뭐예요? 보호하는 것은이죠. 맞죠? 왜? 뒤에 동사 있잖아. 다음, resolving, 해결하는 것. 쓴, 왜? 뒤에 동사 있잖아. 맞죠? 그래서 반복입니다. studying, 공부하는 또는 연구하는 것은, 왜? 뒤에 동사가 있는지 봤는데, 여기 to determine은 자, 요거 좀 봅시다. to determine이 문장 맨 앞이 아니에요. 근데 자, 그럼 내가 항상 뭐라 했다? 뭐라 했다? 요 앞에 뭐가 있는지 뭐라 했다? 앞에 있는지 보니까 behavior 있네. 이건 명사 아니야. 그래서 연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행동을 뭐 하는? 결정하는, 자, 뭐뭐 하는으로 해석해 주는 거죠. 그 배치를 그의 가게, 그것은 적절한 선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To obtain, 얻는 것은 중요하지. 그 다음, for making,
making ing 동명사 왜 for이라는 전치사 뒤에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체크하면 됩니다. To coping with에서 coping with는 대처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줘야겠죠? 근데 쭉 봤는데 다른 것들은 뭐 해석 쭉 해나가면 됩니다. 쌤이 수업 시간에 실제 오프라인에서 체크할 겁니다. making, 만드는 것은 블라블라블라블라 되겠죠? 다음, reviewing, 검토하는 것은 뭐를 블라블라블라블라 동사는 enable to라고 뒤에 있네요. 맞죠? 근데 자 보자. 요 문장에서 to가 나와서 조금 체크할게요. 검토하는 것은 사업을 조심스럽게 매달 그것은 가능하게 할 것이래요. 기업들이 to identify 뭐 하도록 확인하는 것을 이게 맞겠죠. 쌤, 아니 앞에 명사 나왔잖아. to 본형사 문장 맨 앞 아니잖아. 근데 왜 하는 것으로 해석해요? 라고 돼 있지만 자, 요거는 enable이라고 하는 동사의 특성을 좀 알으셔야 돼요. enable이라고 하는 동사는 5형식으로 쓰여요. 5형식으로 쓰이는 여러 가지 동사들 중에서 뒤에 명사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 보어 자리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명사 나오고 그 바로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 동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enable, encourage, want, tell, ask 뭐 등등등등등등 많은데 그거에서 to 부정사가 올 때는 우리 5형식이거든. 그래서 해석할 때가 그냥 단순히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하는 방식이 좀 더 편하게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파트 1이었고 그 다음 파트 6를 바로 가보겠습니다. 파트 6는 보다시피 뭐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파트고 조동사의 기본 종류는 우리가 중학교에서 그래도 열심히 했다면은 기본적으로 알 법한 애들이에요. 첫 번째, will,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얘랑 비슷하게 생긴 used to가 있는데 이 used to는 동사 와서 조동사 역할을 하는데 뜻이 뭐뭐 하고는 했다라는 뜻을 가져. 그 다음 can 할 수 있다 기본이죠. 다음 may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 다음 must 뭐뭐 이미 틀림없다 강한 확신 약한 추측 나눠지죠. 근데 must는 뜻이 한계가 아니야. 얘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의무의 뜻을 가질 때는 must가 뜻은 같지만 다른 형태가 있었다. 뭐가? should, have to, need to. 보이나 모르겠네. need to까지. 맞죠? 이렇게 세 가지가 뜻은 똑같아요.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거. 그 똑같은 뜻의 세 가지 형태도 추가적으로 있다. 요거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배울 것은 뭐냐면 고등학교 수준에 들어갔을 때 조동사 단독으로 쓰는 것도 물론 있지만 조동사가 복합적으로 다른 것이랑 섞이는 것도 문제. 이걸 볼게요. 조동사가 완료시제랑 같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완료시제는 뭔데요? 보면 완료시제라는 것은 우리가 시제가 단순히 그 순간에만 탁 발생한 게 아니라 이어져 오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저녁부터 밤새서 게임을 했는데 지금까지 했어. 그럼 나는 현재 게임을 하는 거야? 어제 게임을 하는 거야? 이 애매하죠. 맞죠? 왜냐하면 난 어제 시작했으니까 어제 한 것도 맞아. 근데 난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것도 맞아. 그럼 이건 현재야 과거야.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좀 표현하고 싶어서 순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해온 것을 표현하는 선의 개념이 시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완료 시제라는 것은 순간 딱 발생한 것이 아니라 쭉 기간 동안에 이어져 오는 우리 시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류에는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죠. 현재 완료, have plus pp. 요건 해석 어떻게 했다? 뭐뭐 해왔다라고 해석한다고 내가 내신 대비할 때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뭐뭐 해왔다, 뭐뭐 한 적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물론 현재 완료에는 여러 가지 뜻의 형태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더 이상 to 부정사와 마찬가지로 완료 시제는 시간을 어떻게 들이든 간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는 뭐만 하면 된다? 해석하고 넘어가면 된다. 무법 문제로 안 나온다. 그 다음 과거 완료 마찬가지. 과거 완료는 had pp 형태를 가지고 얘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를 표현할 때 현재 완료를 쓰는데 과거 완료는 뭐냐?
더 옛날, 그러니까 그저께 저녁부터 어제 저녁까지 이렇게 예, 더 옛날, 상대적으로 과거가 여러 개 나올 때 그 과거 사이에서도 순서가 있겠죠. 그저께보다는 어제가 빠르니까 그렇게 상대적으로 순서가 나눠졌을 때 더 옛날에서 덜 옛날까지 지금 말고 이렇게 나올 때 과거 완료를 쓰고 형태는 해왔었다. 자, 지금 이거는 표현부터가 딱 느껴지죠? 아, 나는 되게 운동을 열심히 해왔었어 라고 하면은 지금은 관련 없는 얘기, 그냥 과거 옛날, 옛날에 내가 한 2년 정도는 운동을 해왔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완료 시제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봅시다. 어차피 완료 시제에 대해서 좀 더 복합적인 형태는 파트 7에서 볼 거니까. 근데 보면 조동사랑 완료 시제랑 같이 쓰일 때 실전으로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오늘은 아무리 현재 완료, 과거 완료가 고교 수준에 들어와서 이제 문법적인 구분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에 대해서 해석할 줄 아는데 적당히 원래 해석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고 넘어가는 거랑 해석할 줄도 모르는 거는 차이가 커요. 그래서 볼게요. 자, 내신 대비해서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학교생님께서 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여겨봐두셔야 됩니다. 볼게요. Would have PP. Would와 have PP가 합쳤어요. Would는 뭐뭐 할 것이다. 근데 have PP는 뭐뭐 해왔다. 합쳐서 뭐뭐 해왔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Could have PP. Could가 할 수 있다. 근데 해왔다 합치면 해올 수 있다. 그 다음. May have PP. 뭐뭐 할지도 모른다 해서 have PP가 합쳐졌으니까는 해왔을지도 모른다. 아직 추측임에는 여전합니다. 마지막, must have PP, 뭐뭐 해왔음에 틀림이 없다. must가 뭐뭐 이미 틀림없다 해서 해왔다가 합쳐졌으니까. 그럼 마지막은 그럼 5번도 있어야 되겠죠? 왜? 쌤, 아까 4개였잖아요. 자, 여기서 should도 have PP 현재 완료랑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뜻이 다릅니다. 보면 must have PP는 해왔음이 틀림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웃긴 건 should have PP는 뭐냐? 해왔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고, must는 뭐뭐 함이 틀림없다라고 해석을 한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should have PP는 해왔어야만 했다라는 것이고, 이 해왔어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좀 후회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했어야 됐는데, 아, 나 이거 했어야 됐는데 라는 표현을 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렇게 다섯 가지로 조동사와 완료 시제가 같이 섞여가지고 해석을 할 때 많은 부분 참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대충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 Would have PP 나오면 뭐 한다? 가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학생들. 완료 시제를 몰라서. 또는 뭐 Would have, 만약에 Would have made 했으면 만들어 왔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 그냥 만들었다. 끝.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해석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제 편의상 안 하는 거와 할 수 없는 것은 땅 하늘 차이입니다. 내려갈게요. 다음 예문 한번 봅시다. 239번. 요거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there is는 뜻이 뭡니까? 뭐 거기에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조동사 may가 들어가서 조동사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옵니까?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래서 there may be 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당황하죠. 거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이 막힌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다. 조동사가 들어가면 뜻이 추가될 뿐 바뀌는 건 아닙니다. 추가만 해주면 됩니다. 거기에 있다가 may가 합쳐져서 거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끝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뭐 할지도 모른다. 있을지도 모른다. 뭐가? easier way. 쉬운, 더 쉬운 방법이. 자, 이거 배웠던 거 복습합시다. of, 전치사 나오고 ing 나왔네. 동명사죠. 해결하는 것에 그 문제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석되는 당연히 조동사가 있고. 두 번째, must. 자, you must pay. 너는 뭐야만 한다? 지불해야만 한다. 돈을. 하지만 you need not do so. 해서 need not 봅시다. 우리 need to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해야만 한다. 자, 그것의 부정으로 need not이 나왔는데 요거는 해석 어떻게 준다? 할 필요가 없다. 이죠. 그래서 너는, 하지만 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at once. 한 번에. 그러니까 돈을 한 번에 낼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맞죠? 이렇게 조동사는 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묻어나와요. 근데 제가 내가 이 must를, 이 may를 또는 이 need not을 해석을 제대로 안 되면 의미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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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면서 뒤틀려요. 그래서 이 글 전체는
난 무슨 말인지 몰라. 해석에 있어서의 꼼꼼함은 이 한 문장에서는 진짜 별거 아닌 사소한 것일지 몰라도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이 쌓이면 이것은 이 글의 주제와 흐름을 아예 바꿔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 글에서 해석하고 있는 글의 주제와 이 글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글의 소재는 무엇인지,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한 문장에서 조금 사소한 부분에서 에이, 그 말이 그 말인데 틀려도 이 정도는 뭐라고 넘어가는 것들이 내가 해석을 할 때 조금 조금씩 대충 접근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문장이 전체 문단으로 해서 한 문제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뭐 한다? 실수합니다. 주제를 놓치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We should have taken에서 자, 요게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의 키포인트죠. should 해야만 한다. 근데 have taken 이거 뭡니까? take라는 동사의 현재 완료죠. 그래서 우리는 take 가지다죠? 우리는 가져와야만 했다 해야 되는 거죠. 맞죠? 우리는 가져왔어야만 했다. 뭐를? tougher measure. tough 우리 tough guy 할 때 그거죠. 거친. 그래서 더 거친 수단을. 그러니까 아, 더 거친 방법을 가졌어야만 했는데 이 말이죠 지금. When the incident 그 사고가 처음 발생했을 때 이래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한다? 아, 우리 조동사가 나오고 뒤에 have pp가 나오는 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알 수 있죠. 다음. A person might buy에서 한 사람은 뭐 할지도 몰라? 자, 우리 might니까는 쌤, might는 뭐야? may는 뭐고요? may도 뭐뭐 할지도 모른다. might도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의미 차이는 살짝의 뉘앙스 차이만 있을 뿐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이 해석해주면 됩니다. 한 사람은 살지도 모른다. A bottle of water. 한 병의 물을. 하지만 after reading, 자 이거 복습합시다. after 전치사 나오고 ing 나왔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 종명사죠. 읽는 것 후에 그 기사를 on possible risk, 그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 플라스틱 병의, 맞죠? 그걸 읽은 후에 that same person, 자 이거 쉼표 찍었어요. 문장 길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빠지는 문제점. 문장 부호를 안 봅니다. 그냥 가요, 이렇게. 문장 부호에서 여기 지금 쉼표 찍었죠? 여기 쉼표 찍었죠? 무슨 말이냐? 9번입니다, 덩어리가. 여기서 문장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또 다른 문장이 또 나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뭐합니까? 또 다른 문장이 또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뭐 생각해야 되냐? 이 쉼표 다음에 that same person 했으면 이건 주어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잘 못해. 왜냐하면 문장 부호를 안 보거든. 문장 부호를 유심히 봅시다. 지금 문장 보고 나왔고 쉼표 찍었고 that same person 했으면 새롭게 문장 시작이죠. 그럼 뭐예요? 주어죠. 그래서 그 같은 사람은 might avoid 뭐 할지도 모른다? 피할지도 모른다? 동일한 병의 물을 다음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 물병 하나를 사가지고 기사 읽어보면 위험하다는 기사를 읽어보면 그렇게 다시 쓰진 않을걸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말을 정말 길게 하고 있고 우리는 이 문장이 정말 해석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문장 보호를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이에 섞여 있는 might 여기서 뭐 이런 것들은 다 조동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요 문장은 문장의 길이가 길 때 조동사들은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 문장이 길어진다고 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할 얘기의 전부고 우리가 구문독해에서 지금 파트 1 우리 쌤이 알기로는 몇 명 지금 다시 해야 돼요. 쌤이 단톡을 통해서 집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6 해야 될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미 반쯤 진행했거나 한두 페이지 정도 진행한 사람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학생들도 지금 요런 전치사, 아, 죄송해요. 조동사랑 뒤에 완료시제랑 같이 묶여져 있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선생님이 몇 번 설명해줬지만 또 까먹거든, 사람이라는 게. 망각의 동물이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 까먹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기존에 파트 6에서 해석했던 부분들 쌩까세요. 그러니까 지울 거면 지울 수 있으면 당연히 다 지워버리고 다시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알겠죠? 뭐 내가 안 본다고 안 지우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쌤이 인증샷 같은 걸 확인해보면 이게 지우고한 건지 처음 쓴 건지는 딱 보면 알 수 있겠죠. 맞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꼭 하라는 대로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파트 6가 안 되는 사람들은 파트 6를 하고 이거는 쌤이 단톡을 통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의 핵심은 우리 이제 3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입학도 미뤄진 상황이라서 그래서 학교를 가는 게 미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3월 모의고사가 언제 칠지도 조금 미지수긴 하지만 결국 3월 모의고사를 우리가 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석력이라는 것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필수라는 거. 나는 단순히 그냥 문제만 풀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었는데 그 풀어본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틀렸던 문제는 뭐 때문에 틀렸었습니까? 해석이 안 돼서 틀렸잖아. 해석됐으면 풀 수 있었잖아,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또는 단어를 알면 풀 수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집중해가지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구문독해라는 것에서 생각보다 많이 집중해줘야 된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나는 그냥 문제 푸는 것만 신나서 막 풀고 있는 것은 모래 위에서인 것 같아요. 까딱하면 무너집니다. 3월 모의고사 때 좀 잘 나올 수 있어도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때 필패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파트 1 해야 되는 학생 있고 파트 6 해야 되는 학생 있고 쌤이 강의 촬영해놨으니까 강의 꼭 보고 요 파트에 대해서 해석 매기고 고치든지 해석 안 하는 사람들은 아예 다시 해야 되고 뭐 조금만 해놓은 학생들 다 지우고 다시 하세요. 알겠죠? 여기에 대해서 쌤이 개별적으로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까지 요거 해석한 것들 바탕으로 해서 다음 파트 좀 더 구문독해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습니다.